안타까운 소식이 일어났습니다. 안재욱 배우가 전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음주 단속에 걸렸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11일 소속사 제이블 엔터테인먼트는 안재욱은 지난 9일 밤 지방 일정을 마친 후 숙소 옆 식당에서 동료와 술자리를 가졌다. 숙소로 복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했음에도 10일 오전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안재욱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무리를 일으켜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정해진 일정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며 신속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안재욱과 김병욱이 잇따라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두 배우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즉각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대중의 실망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안재욱은 술을 먹고 다음날 운전대를 잡아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김병욱은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 후 직접 주차를 시도하던 중 이 사실을 신고받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지만 상황이 다른 만큼 처벌도 다른데요. 네이버 법률이 두 가지 사례를 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안재욱은 수능 안씨로 1971년생이다. 올해 나이 48세이다. 학력은 월곡초, 신창중, 경동고, 서울예대 연극학 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과를 휴학했다. 1994년 MBC 23기 공채 탤런트 출신이다. 부인이자 아내는 최현주로 딸은 안수현이 있다. 우리나라 멀티 엔터테이너로 가수와 배우를 겸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원조 한류라고 불린다. 참고로 2013년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졌는데 뇌졸중의 일종으로 심각한 병이다. 안재욱은 생사를 오간 적이 있었다. 바로 지주막하 출혈 때문이다. 과거 방송에서 뇌출혈을 일으켰을 땐 거의 즉사라더라. 일어나도 의식만 있는 뇌사 상태가 30%다라고 했다. 미국에 도착했는데 어지럽고 속이 안 좋더라. 피로가 누적됐나 라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미국에 왔으니까 전날 한잔했고 그냥 피곤하다고 생각하며 방에 올라왔는데 얹힌 것처럼 명치가 너무 답답했다.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잤는데 너무 답답해서 잠이 안 왔다고 했다. 곧이어 목덜미 부분에서 마분지 같은 두꺼운 종이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귀 안쪽으로 전기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렀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했다. 현재는 잘 이겨내고 건강하다고 하네요. 안재욱이 뇌수술을 갑작스럽게 받았다고 합니다. 언론 특유의 부풀림이 첨가된 대수술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뇌수술이었다고 하네요. SAH라고 하는데요. 뇌수술까지 가게 된 이유는 지주막할 출혈 때문인데요. 그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회복했고 90% 이상 후유증이 발생하는 병인데도 후유증 없이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무려 5억 원이었다고 한다. 안재욱과 같은 병을 우리나라에서 수술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병원이나 환자의 증상, 후유증 여부에 따라 병원비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수술비와 병원비를 모두 포함, 미국보다 굉장히 싸죠? 게다가 건강보험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약 50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미국의 의료비가 한국보다 약 50배가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안재욱은 돈을 많이 쓴 효과로 빠른 이송과 최고 의료진의 빠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덕분에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안재욱이 2015년 결혼을 하면서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재욱의 피앙세는 최현주 씨로 9살 나이 차이가 나는 뮤지컬 배우입니다.
현재 한 딸아이 아빠가 된 안재욱의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재욱의 나이는 1971년생으로 올해 나이 48세입니다. 안재욱의 아내 최현주는 안재욱보다 9살 어린 올해 39세입니다. 두 사람은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를 통해서 맺어진 연인인데요. 안재욱은 현재 아내 최현주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안재욱은 최현주를 짝사랑하기 시작했고 뮤지컬 연습 도중 아내를 불러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안재욱은 아내 최현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차에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결국은 아내와 연애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재욱은 아내의 웃는 모습과 과거 안재욱이 뇌출혈을 얻으면서 미국에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현재 아내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재욱은 연애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을 진행하였고 신혼날 첫날 밤에 소중한 첫딸을 얻어 현재 슬하의 딸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수면 취해도 숙취운전 가능성 최대 3년 이하 징역.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몸속에 여전히 술이 남아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소주 한 병의 알코올 성분이 해독되기 위해선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5시간에서 10시간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무리 정신이 멀쩡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으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소주 두 잔, 맥주 두 잔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인데요. 술을 마신 다음날 체감상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도 알코올 성분이 해독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안재욱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에서 0.004% 모자란 0.096%가 나왔습니다.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정도와 횟수에 따라 달라지고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벌점,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보험할증과 같은 민사책임도 따릅니다. 숙취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단속은 아침 출근길에도 이루어지는데요. 안재욱 역시 지난 10일 오전 경찰이 실시한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20만 건에 달하는 음주운전 단속 건수 중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 적발자가 약 4%의 가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재욱 본인도 이날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안재욱은 현재 뮤지컬 광화문 연가에 출연 중이며 오는 3월부터는 뮤지컬 영웅에도 출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함께 일하는 많은 분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며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시주막하출혈이란 약해진 뇌혈관이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뇌와 두개 사이의 공간으로 혈액이 흘러드는 현상인데요. 의학적인 지식은 없으신 분들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발병률은 1만 명에 1명꼴로 드문 편이라고 하네요. 뇌와 척수를 감싸는 껍질이 뇌순막입니다. 뇌순막은 경막, 지주막, 연질막 이렇게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주막입니다. 지주는 거미와 같습니다. 뇌를 감싸는 지주막 아래로 혈관이 터지는 것을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합니다. 이 지주막하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과 마찬가지로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여름보다는 겨울에 그리고 활동하는 낮 시간에 잘 생긴다고 하네요.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흡연, 커피, 고혈압이 희귀한 종류의 뇌졸중인 지주막하출혈을 촉진시키는 3대 요인이라고 합니다. 과체중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현대인이 스트레스로 인해 가장 많이 느는 게 흡연, 커피인데요. 그리고 잦은 휴식과 음주 문화로 인해 고혈압은 더더욱 문제입니다. 지주막하출혈이 현대사회에서 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병인 듯 합니다. 활발히 활동 중이던 안재욱이 지주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수술을 받으면 의료비도 굉장히 비싸고 국내 보험이 안 될 확률이 높은데
참 이래저래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레 뇌압이 상승해 뇌내 출혈이 생겨 병원으로 실려갔고 안재욱의 경우에는 뇌압의 상승을 막아주는 길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대수술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면 사망 이외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몸의 일부가 마비되거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불상사라든지 언어계통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먼저